간식에 굉장히 충실한 친구라서 간식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마음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서 되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이치 타이완 시청자 여러분, 따자하오. 인간 남자로 변신하는 고양이 홍조역의 김명수, 강아지 같은 인간 여자 소라 역의 신예은입니다. 닮은 거는 저는 예은이는 고양이를 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인상을 딱 봤었을 때 도도한 인상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말 있잖아요.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는 저도 고양이예요. 눈빛이 정말 고양이 같았고 눈빛이 되게 깊어서 고양이를 택하겠습니다. 미야옹. 저 먼저 말씀드리면요, 저는 사실 제가 묘홍조고 제가 홍조이기 때문에 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묘홍조가 연기를 하긴 했지만 서로 그러니까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따로 이제 같이 대기할 때 같이 노는 거 말고는 연기할 때는 아예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, 근데 그거 외로는 이 친구를 저는 길들일 줄 알겠더라고요. 사료에 약간 그 간식에 굉장히 충실한 친구라서 간식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마음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서 되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묘홍조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그 안에서도 제가 가장 정말 힘들었어요. 많이 붙어 있었죠. 근데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친구였어요.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그게 고양이만의 매력이더라고요. 또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옆에 이렇게 민망하네요, 진짜. 연기하기 편한 건 당연히 인간 홍조인데 저보다는 오빠이기 때문에 뭔가 애교 그리고 귀여운 모습보다는 듬직한 선배의 느낌이 더 컸어요. 그래서 애교와 귀여운 부분은 우리 묘홍조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이 대답 인정하시나요? 네, 그럼요. 네. 제가 고양이를 이길 순 없죠. 따뜻한 봄날 여러분을 설레게 할 미묘한 판타지 로맨스, 어서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냥 냥.